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뿌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 바로 앞에 보이는 통이 있습니다. 자, 이 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바로 처녀생식을 하는 정갈이 들어있는데요. 이 처녀생식이 뭐냐면은 친구들은 혼자서 새끼를 출산을 합니다. 수컷이 없어도 안고 혼자서 출산을 하는 정갈이, 매우 똑똑한 정갈인데요. 이 친구를 자 보여드리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예시로 한 마리만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자,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손가락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이 친구가 지금 다 큰 건 아니고요, 한 5탈 정도 돼요. 한 6탈 정도에서 7탈까지 되면은 이제 혼자서 출산을 할 수 있고, 문득 사육하다 보면 등에 새끼를 얻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처럼 새끼를 얻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5탈부터도 출산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키우다가 갑자기 등에 하얀 어떤 무언가가 올라오면 바로 그거는 출산을 한 것입니다. 이 친구들의 독성은 그렇게 센 편은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독성이 있기 때문에 핸들링 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자, 이 친구는 아직 배가 얇은 거 봐서는 출산할 기미가 안 보이네요. 자, 이따가 한번 먹이 한번 줘보고요. 지금 배가 두둑한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 친구는 사이즈는 좀 작지만은 배가 두둑해요. 이런 친구들은 출산할 수가 있거든요. 자, 옆에 보시면은 배가 옆에 살집이, 이쪽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 살집이 가운데 벌어져 있죠. 이 친구는 나중에 출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가만히 두면은 나중에 개이득 고수가 있고요. 귀뚜라미나 미럼을 먹습니다. 제가 귀뚜라미를 한번 줘볼게요. 지금 먹을라나 모르겠지만 귀뚜라미를 투입해 보겠습니다. 자, 투입. 지금 먹성이 없네요. 자, 다른 친구 한번 줘볼게요. 사냥할 때 굉장히 멋있거든요, 정갈이. 다른 친구로 교체했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먹성이 없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의 사육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아래 깔려있는 건 샌드고요. 그 다음에 물그릇이 하나 있으면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한데요. 은신처가 하나 있으면 더 좋고요. 여러분들이 코르코튜브나 조그만 세라믹으로 된 돌로 세팅을 하셔도 되고, 또는 탐나무 숲이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세팅을 하셔도 됩니다. 자,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는데 혼자서 출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는 배가 단단한 거 봐서는 뭔가 출산할 것 같아요. 배가 땡땡하죠, 옆에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출산하면 이 개체도 이벤트 할 예정이고요. 또 바닥은 코코피트 말린 거 또는 이렇게 모래, 샌드를 써주셔야 돼요. 자, 이 친구들은 은신처가 있으면 좋고요. 정갈들은 빛에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항상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신처가 있어서 자기가 숨을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육하고 싶으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사육 방법을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봐 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정갈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봤네요.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